안녕하세요. 저는 홍씨입니다. 대자도 아니고 특대자야. 전조국의 스케일이란 이런 것이다. 오늘은 쉐보레 트래버스입니다. 이 차량은 2020년식 13,000km 정도 탄 프리미엄 트림에 20인치 휠을 낀 자륜 자연흡기 3.6 가솔린 차량입니다. 폭이 2m? 지하주차장 잘못 들어가면 지옥의 맛을 맛보겠구먼. 아, 편리와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선뜻 사지는 못하는 차! 쉐보레 트래버스 제대로 느껴보겠습니다. 좌석 코너링! 오, 이거 진짜 의외다. 이렇게 큰 차가 롤링이 거의 없어요. 거대한 무게를 넓은 타이어에서 쫙 받아주니까 우주최강 접지력이 느껴지는데요. 크기답지 않은 샤프한 코너링이었던 것 같아요. 저속에서의 엑셀감은 역시 대형차답게 빠릿하진 않아요. 넉넉한 파워와 꾸준한 항속감이 부드럽게 쌓여가는 타입이에요. 페달은 살짝 무게감이 있긴 한데 부담 미션의 매끈한 가속감이 기분 좋네요. 좌석에서의 브레이크감. 오? 왜 이렇게 묵직해? 밟았는데 감각이 별로 없는? 오, 아니구나. 좀 깊이 밟아야 잡히네요. 담력이 거진 후반이에요. 6, 7부터 시작해서 8에서는 거의 완전 제동형으로 힘이 몰리는 것 같네요. 좌석에서의 차선 변경,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있어요. 오? 이거 뭐지? 기울어짐이 아예 없었어요. 추스러줄 꺼리조차도 안 만들어주는 게, 와, 무게 밸런스가 아주 인상적이네요. 저속에서의 주행감은 큰 차로서의 특징이 고스란히 있어요. 가속됨과 동시에 힘이 넉넉하다라는 게 딱 느껴져요. 지상고가 높은데 자세 유지까지 최고니까 어우 정말 든든하네요. 묵직한 직진성에 승차감까지 편안했던 주행감이었습니다. 노면 소음과 잔진동을 보여드릴게요. 볼륨을 업업 해주세요. 잔진동이 핸들을 타고 살짝 올라오긴 하는데 뭐 이 정도는 노면 피드백 범주네요. 노면 소음과 풍자름은 전고에 비해서는 필터링이 잘 돼요. 풍자름도 잘 막아주는 편이네요. 엔진 소음은 V6 3.6 직분사 가솔린 엔진이 덩치에 맞는 우렁찬 소리를 내요. 커버링은 잘 되고 있지만 완벽한 조용함은 아니고요. 그래서 실내 정숙도는 그랜저와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별 4개를 색칠할게요. 외관을 보자면 펠리와 카니발을 소형으로 만들어버리는 초대형 떡대! 야, 감탄이 나옵니다. 그릴을 보자면 전면부에 태반을 차지하는 듀얼포트 그릴이 우락부락해요. 직선 기조의 크롬라인은 아낌없이 팍팍 넣어놨네요. 요번에도 제 손이 다 들어가는데 그 사이로 보이는 라디에이터가 엄청 크네요. 본인 라인은 거대한 높이감에 압도돼요. 거의 제 턱선까지 올라올 것 같네요. 뾰족한 앞코를 중심으로 굵직한 캐릭터 라인이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물론 개별 모델로서의 존재감도 살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헤드라이트는 이마 넓이에 비해 면적은 작게 차지하지만 나름 스포티해 보여요. 주간주행 등은 누워있는 L자형이네요. 그 안에 라이트 모양이 오레오 쿠키가 푹푹 박혀있는 것 같아요. 역시 미제과자 느낌이요. 그래서 얼굴 이미지를 보자면 쉐보레 패밀리 라인에서 기본형을 트렉스, 트레블레이저라고 표현한다면 트래버스는 볼크업이 트리플 엑스라지급으로 된 것 같아요.
유전자는 똑같지만 급이 다른 포스가 느껴지네요. 옆면부를 보자면 전장이 5m가 넘고 휠베이스도 3m가 넘어요. 그냥 이건 누가 봐도 대형차의 비율이에요. C필러에서 D필러 쪽 떨어지는 라인은 아메리칸 스멜이 나네요. 후면부는 별다른 기교는 없어 보여요. 근데 차라리 이러한 심플함에 차 크기로 승부한 게 더 잘한 것 같아 보이기도 해요. 굵직한 크롬 라인과 듀얼 머플러 처리까지 정직한 스포티함이 느껴지네요. 외관 총평! 자꾸 크다는 말을 반복하는데 실제로 보면 거대하다 라는 말이 나와요. 펠리랑 동급이 절대 아니에요. 차라리 에스컬레이드랑 비교하는 게 맞아요. 덩치 자체가 특별해서 웅장함과 세련됨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게 다예요. 특히 전면은 쉐보레의 중소형 SUV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유사한 느낌이 있어요. 트렉스, 트레블레이저까지는 비슷한 라인을 잡는 게 먹힐 것 같은데 대형 정도 되면 좀 더 특별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뭐 크기가 전부다 하면 할 말은 없겠지만 아기자기한 유니크함이 아쉬웠던 디자인입니다. 고속 코너링! 어우, 롤링이 오긴 오네요. 뭐 그래도 체급 생각하면 큰 편은 아니고 거의 없는 편으로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무게중심이 높지만 중심을 잃지 않는 예리한 코너링이었네요. 자, 그럼 스포츠 모드는 없지만 저속에서 고속으로 브락세! 우와! 가자! 우와, 돌격! 우와, 힘 엄청나요! 우와, 이거 진짜 대포 같다! 다 비켜! 야, 덩치가 살만하니까 끌어올리는 타임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힘 좀 제대로 받고 나선 진격의 거인이야! 막 돌진하는데 기분은 안정적이었었어요. 트레버스는 314마력에 36.8토크예요. 끌어올리는 파워가 정말 재밌었네요. 고속에서의 브레이크감! 오! 브레이크를 밟는데 종아리에 힘을 줘야 될 정도로 정말 무겁네요. 근데 감도는 부족함이 없겠다 싶었어요. 담력 초반엔 관성에 의한 밀림이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제동력이 상승하면서 불안하지가 않았네요. 고속에서의 차선 변경,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있어요. 에? 어쩜 이렇게 안락할 수가 있지? 롤링은 물론이고 뀨둥 한다는 느낌 자체가 없었어요. 야, 하체 완성도가 아주 굿이네요, 굿! 고속에서의 주행감은 속도가 붙으면 묵직하게 깔려나가는 노면과의 밀착감이 정말 반전 매력이었어요. 승차감도 여전히 안락한데 그 와중에 운전의 재미까지! 에? 소소한 펀 드라이빙이 가능할 것 같은 주행감입니다. 시야각은 모든 차가 내 발 밑에 있어요. 특히 룸미러가 비디오 스크린이라서 좌우 측방은 물론 후방까지 시야가 정말 좋네요. 시트 착자감은 포지션은 높아요. 근데 조금 딱딱한 느낌이네요. 연비는 9km가 나오네요. 회전 교차로를 돌면서 스티어링의 조향감을 느껴볼게요. 핸들을 거의 끝까지 꺾도록 해보겠습니다. 와, 쉐보레 감성 어디 안 가네요. 5m 넘는 초대형 차라는 게 정말 안 믿길 정도로 감도가 세밀해요. 무게감도 묵직한 게 돌리는 맛도 좋고 민첩한 조향이 칭찬할 만하네요. 서스펜션이 얼마나 소프트한지 하드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방지턱을 넘어볼게요. 곰돌이 씨도 같이 지켜봐주세요. 첫 번째 방지턱은 천천히. 두 번째 방지턱은 살짝 와일드하게. 오. 세 번째 방지턱은 스피드감 있게. 오. 착지할 때 잔여 진동이 약하게 한번 오고 금세 평온해져요.
높은 전고의 이점을 제대로 살리면서 노면 전달력을 최소로 하고 흡수를 우선했다고 생각되는 하체감이네요. 공중에 떠서 가는 승차감도 꽤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이번엔 차를 조금 흔들어 볼게요. 쉐킷 쉐킷. 전폭이 굉장히 넓지만 좌석 기울어짐을 최대로 버텨준다는 느낌이 강해요. 서스와 댐퍼가 불필요한 움직임을 거진 다 걸러주는 걸 보면 하체는 굉장히 완성도 있는 조율이 이루어진 것 같네요. 성능 총평! 타보기 전엔 연비는 둘째치고 큰 차체를 컨트롤 해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었어요. 하지만 자동차 기본기에 정말 충실한 차였어요. 차값에서 한 4천은 엔진, 서스, 미션, 프레임에 쓴 것 같아. 통제도 퍼펙트한데 안정적이까지 해요. 정말 차값이 납득가는 성능감이었던 것 같아요. 연비를 개선해줄 하부까지 개발된다면 정말 기가 막힌 성능감입니다. 내부를 보자면 큰 게 좋아! 미국식 큼직한 감성이 전체를 지배하고 있어요. 센터 페시아를 보자면 8인치 매립형 모니터가 중심을 잡아주고 있어요. 에어벤트와 시스템 패널들은 덩치에 안 어울리게 조금 아기자기한 느낌이네요. 한 묶음으로 감싼 크롬라인은 볼드에서 시인성을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모니터를 슬라이딩하면 안전 수납 공간이 있어요. 도난이 많은 미국 환경이 반영된 처리인 것 같네요. 전체적인 흐름은 말리부와 비슷한 느낌이에요. 세부 구성 요소들이 조금 작게 느껴지지만 실용성에 주안점을 둔 무난함이 강하게 표현되면서 한눈에 보기엔 넓어 보이는 확장감이 있어요. 도어 쪽을 보자면 플라스틱, 우레탄, 패턴 가니쉬, 인조 가죽이 교차 배치되면서 소재로 흐름을 만들고 있어요. 여기도 고급스러움보단 실용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네요. 대시보드를 보자면 계기판 커버는 생각보다 굴곡이 깊지가 않고 크러쉬 패드는 푹신푹신한 가죽으로 마감해 주었어요. 여기에 스티치와 크롬라인까지! 시야에서 가까운 곳은 나름의 고품질을 지향하려는 노력이 느껴지네요. 기어 노브를 보자면 다양한 조작 버튼들을 최소화시켜서 배치했어요. 센터 콘솔에 뭐가 엄청 많아지는 요즘 국산차에 비한다면 넓은 공간을 더 넓게 하려는 거였나요? 암레스트를 보자면 오 크기가 엄청나요. 뭐 사람 한 명 앉아도 될 것 같아. 널찍한 사각형에 디자인적으로 표현이 조금 들어가 있네요. 스티어링 휠 디자인을 보자면 포어포크의 원형인데 쉐보레차 디자인이 쉐어되면서 장식도 심플하게 처리되었네요. 림의 두께는 조금 얇은 것 같아요. 재질감은 끈끈하고 짱짱한 촉감의 가죽이에요. 바느질은 조금 와일드하게 되었네요. 자, 그럼 드레버스의 크락션 소리는 두구두구두구. 어머 깜짝이야. 다른 사람이 듣고 놀라야 되는데 내가 놀랬어요. 전체적인 재질, 마감, 품질감은 아무리 대형이라지만 보급스러운 느낌이 보이기도 해요. 그래도 가죽 빈도가 많은 편이라 나름 세련되었네요. 내부 총평! 미국차 인테리어는 투박하다? 언뜻 보면 그럴 수 있지만 트래버스는 적어도 요즘 유행에 한 발짝 다가가려는 노력이 보이긴 해요. 직관성 좋은 배치와 원가 절감이라고 느껴지는 요소들이 많이 가려졌거든요. 하지만 국산 모하비와 팰리세이드에 비교하면 한층 낮아 보이는 분위기는 조금 아쉬울 수가 있어요. 마일드한 미국 감성이 우리나라에선 마이너스가 될 디자인입니다. 수납 공간을 보자면 한계에 도전하다! 공간의 현대를 뛰어넘었어요. 콘솔 박스는 생수병 4개 들어가고 글로브 박스는 3개 들어가네요. 드렁크 공간은 3열을 다 세워도 캐리어 4-5개는 들어갈 것 같아요. 3열 폴딩 시 1636리터라는데 펠리세이드는 1297리터죠. 탑승 공간은 1열 레그룸은 주먹 2개 반 정도 나오고 헤드룸은 주먹 3개 들어가요. 조수석과의 거리는 엄청난 암레스트와 센터 콘솔 덕분에 그냥 멀리 있어요. 멀어!
2열 공간은 레그룸 주먹 4개 들어가고 헤드룸은 2개예요. 도어를 비롯해서 수납 공간도 많고 바닥이 평평해서 사용성도 좋아요. 승차감은 꽤 괜찮은 편이지만 카니발이 조금 더 폭신했던 것 같네요. 3열 공간은 레그룸, 헤드룸 모두 주먹 1개 들어가지만 폭은 여유로워요. 승차감은 조금 통통거리지만 불편할 정도는 아니라서 장거리도 괜찮을 듯해요. 에어백은 7개예요. 중불 테스트는 미국에서 1등급을 받았고요. 리콜 소식은 무상수리 포함하여 하나도 없어요. 유지, 정비 면에선 품질은 정평이 나 있어요. 별다른 건 없네요. 신차가는 4,520만원부터 시작이고 프리미어 트림은 5,324만원이에요. 드레버스 살 것이냐 말 것이냐 두구두구두구두구 오... 안 살 거예요. 가장이 아닌 제 입장에서는 너무 커요. 그리고 한국적인 시각에선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먼저 들긴 하죠. 하지만 일단 타보면 성능감에서부터 가격 납득이 가요. 크기 포스도 정말 빼어나고 주행 질감이나 공간에서도 가족들은 물론 아빠들 어깨까지 으쓱하게 해줄 차예요. 비교할 값이 마땅치 않아서 오판하기 쉬운데 이 차를 이해한다면 비싼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물론 주차와 좁은 골목길에서는 스트레스가 있을 차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거! 제일 큰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어느 순간 집 앞에 서 있을 버스 같은 차! 쉐보레 트레버스였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